의원님 이제는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. 신사적으로만 싸울 순 없죠. 선거 또 떨어지면요, 의원님이랑 나만 바닥치는 거 아니라고요. 이유가 뭡니까? 기준이 뭡니까 대표님? 이런 게 없어 아빠라고. 저 아플 때도 옆에서 손 꼭 잡아줬어요. 그래서 아저씨 국회의원 꼭 됐으면 좋겠어요. 무소속으로 나간다고요? 나한테는 너한테 없는 게 있거든. 제가 몇 번이라고요?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!